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알면 돈이 되는 재활용 분리수거 노하우 파트 2! 저번 시간에는 파트 1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파트 2로 돌아왔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채널 고장! 파트 2! 기타 재활용 가능한 품목. 첫 번째, 전지류.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가까운 폐전지 수거함에 배출합니다. 이거 그 형광등 배출하는데 옆에 항상 저는 있었거든요. 건전지 배출하는 폐수거함이 있죠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뭐 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버리셨으면 좋겠네요. 일반 쓰레기 봉지에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. 네. 두 번째, 형광등.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까운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합니다. 세 번째, 대형 가전. 무상수거 배출 예약을 합니다. 인터넷, 콜센터, 카톡 친구. 네 번째, 소형 가전. 폐기물 배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. 다섯 번째, 종이류. 비닐, 철사, 스프링 등 이물질을 제거 후 차곡차곡 쌓아서 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합니다. 비닐 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여섯 번째, 고철.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떼어내고 운반이 용이하게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면 됩니다. 일곱 번째, 폐식용유.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하여 가까운 곳에 설치된 폐유 수거함에 배출합니다. 재활용, 분리수거에 대해서 파트 1, 파트 2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네.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. 네. 더 늦기 전에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꿀팁과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